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제 신규 상장된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교촌 FMB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또 제가 오전 방송을 할 때는 상한가를 가지 못해서 오늘 못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혹시 주가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주가보다 아침부터 치킨이 땡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단 허니콤보 거 맞고요. 좋아하시나요? 허니콤보뿐만 아니라 교촌은 사랑입니다. 네. PPL은 아니고요. 네. 치킨 자체가 인생에서 저를 한 키웠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갑죠. 반가운데 주가는 주가고 치킨은 치킨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치킨 업체라고 볼게 아니라 아마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증시에 상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치킨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즐겨 찾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업체가 증시에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경쟁률이 상당히 셌습니다. 이전에 수요 예측할 때도 거의 뭐 1000대 1 가까이 됐었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도 1300대 1이면은 거의 뭐 빅히트에 버금가는 그런 청약률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한번 흔행은 하겠지. 그런데 따상이 아닌 상황이어서 약간 좀, 갸우뚱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는 컸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나의 치킨 사랑이, 어떤 BTS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치킨 사랑은 주가와도 연결시켜 보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교촌을, 치킨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하나, 어떤 홈쇼핑 하다가 눈에 띄는 거는 교촌에서 그냥 치킨만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앵커님 찜닭 판매하는 거 아십니까? 교촌에서? 저 모르시죠? 몰랐습니다. 네, 찜닭이 그냥 찜닭이 아니라 찜닭 비빔밥 같은 그러니까 즉 H야말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가정 간편식이 소포장돼서 판매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켜 먹어봤죠. 근데 중요한 건 맛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계속, 이 치킨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주가와는 좀더 다르게 접근을 할수 있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IPO를 딱 하게 되면은 항상 처음에는 지금같이 유동성이 강하고,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환호하는 분위기와 함께 주가가 그래도 한 3, 4일 강세로 가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신규 종목들은 진짜 뭐 오늘 사서 오늘 정리하고 일단 좀 빠져보겠다라고 하는 매매가 아닌 이상은 절대 권해드리지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보통 이제 IPO를 한다는 얘기는 즉, 신규로 증시에 입성한다는 얘기는 항상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실적들이 가장 좋고 그리고 환경들이 가장 좋을 때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만약에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는데 증시에 입성해봐야 흥행도 못할 거고 주가도 별로 찬밥 신세를 받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PO는 항상 실적이 성장할 때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을 때 그때 많이 하는 게 IPO의 기업들의 특성이다라는 부분들 좀, 많이 염두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IPO를 하고 가장 좋을 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런 환경들이 못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염두를 하시면서 이번에도 교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치킨은 배달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배달이 좀더 가속화됐고, 게다가 또 HMR 시장까지 넘보는 모습들이 나온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환경들은 우리가 상당하게 최적이다라고 결정해서 나왔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주가 수준인데요. 지금 작년 순이익이 295억이 나왔습니다. 매년 성장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2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왜 생각 외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2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다좀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언택트라는 효과가
3분기나 아니면 하반기 때도 꾸준히 나왔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좀 삐끗거리는 거고요. 게다가 또 전년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다고 쳐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700억입니다. 혹시나 오늘 또 주가가 강하게 한 번 더 오른다고 하게 되면 뭐 8,000억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신규 상장 주고 어떤 성장을 강하게 한다라고 바라보기에 줄 수 있는 PER 대비해서는 좀 비싼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에서 추가로 반등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어제 사셨던 분들의 파는 영역이 아닐까. 오늘부터 또 추가로 반등하는 부분들은 일단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오늘도 한 뭐 20% 먹고 수익 봐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치킨 사랑과 주가 사랑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냉철하게 그래도 주식에서 얼마 더 벌었다고 생각되게 되면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치킨 한번 쏘시죠. 오늘은 사셨어요가 아니고요. 사주세요로 바꾸겠습니다. 네.